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루를 또 저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 우리 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또 하루가 아픔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접했지만은 막상 고난과 아픔에 찾아왔었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워가신 이 교회가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달라져 가며 하나님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모든 살아간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사역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환궁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종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이름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이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네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읽다가 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경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성경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성씨가 김함이시고 함이란데 김함이 있는데요? 막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이처럼 보이는 그죠? 그 사람이죠.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오늘 먼저 시므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에 시므이는 사울 왕 쪽에 이제 친척되어진 존재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에서 쫓겨 도망친다고 하니 그동안에 꼭꼭 참아놓았던 그 억울함을 폭발시키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상황이 역전이 되어져서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이제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는 거죠. 와,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목숨을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가기 전에 자기의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그리고 오늘 여기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꾸민 아주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을 성대하게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왕권을 회복하기 전에 지금 시간으로 가장 다윗이 약하고 힘이 없을 그때에 이 바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그때를 이용한 거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 반드시 걸쳐서 지나가야 하는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가야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최고의 유리한 점을 유리한 때 요 때가 이제 요단강 가기 전날인지 아닌 때이거든요.
다윗이 당장 자신을 처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오늘 다가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처단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니 목숨을 구하겠다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엎드리는 시므이를 보면 참 많이 화가 나고 역겨울 정도일 겁니다. 그것을 아비새가 먼저 느끼죠. 이게 다윗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아비새가 먼저 나서서 자기를 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비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 지금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다윗을 지키는 용사나 다윗을 욕하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욕한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로 용서하는 것으로 상황을 바꿔 갑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살려줄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였으면 어떻겠을까? 시므이를 죽였으면 어떻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게 하고는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시므이는 그나마 베냐민 지파 안에서 되게 위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왕권으로 회복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시므이를 죽였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시므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서 돌을 던지며 욕할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다윗 도망치는 자신을 향해서 정확하게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므이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한 것은 거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처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그냥 두지는 않죠. 나중에 열왕기상 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려요. 살해를 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참고 넘어갔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므이가 아니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을 통해서 감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환궁하는 길에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돼서 발견하게 된 게 있죠. 시바가 와가지고서는 므비보셋을 중상모략을 해서 지금 므비보셋이 왜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빼앗긴 그 땅을 뺏었어서 다시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비보셋을 만나면서 드디어 이 시바가 중상모략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니 므비보셋이 다윗이 나간 때부터 씻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정말
이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을 다 예수님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2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남겨준 재산을 시바와 같이 밭을 나누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중상 모략인 거고 거짓으로서 자기 므이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므이보셋 재산이 아니보다는 사울 왕이 죽으면서 가지고 있던 사울의 왕의 재산이거든요. 그것을 므이보셋에게 나눠준 것인데 그 시바의 종 시바 사울의 왕 시바가 그것을 탐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30절을 보게 되면 므이보셋이 다윗이 살아서 다시 온 것만으로 만족하니 모든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정말 므이보셋은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이번 판결은 이렇게 내리지 말았었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므이보셋 다 주든지 했었어야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이 결정을 왜 어떻게 내리게 되어진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시바가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그 시므이랑 같이 시바도 같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시므이를 다윗이 목숨을 살려줬다고 한다면 시바 또한 그를 이게 약속한 것이 있고 그것도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굳이 이 시바를 처단을 할 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적이었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후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기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도망쳐져서 위험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자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 다윗과 함께,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을 굳이 자기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 죽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들 한 명 죽은 것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굳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하게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적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렀던 모든 그 기도의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노래를 했어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노래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영광되어지는 자리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굳이 시므이나 시바를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압살롬도 충분히 품어주고 용서해 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황궁할 때 만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바르실레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 항상 먹을 것을 대해줬고 공개해줬다. 이것을 너무나 감사해 여겼던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네 차례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뭘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고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지키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부탁을 한다면 내 아들 김함을 대신 예루살렘에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는 얘기가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위해서 도망을 칠 때에 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구는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구는 다윗을 돕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아픈 경험이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을 또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된 그런 때였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물론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준 사람들도 있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나를 향하여 비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르실레처럼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처리하거나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이용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원수 갚는 일들은 나를 양육하고 이끌으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싶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다윗이 황공하는 가정 가운데 그 자기가 도망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처리하고 또 받아들여 가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또 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이끄신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생 살아갈 때에 정말 주변에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위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